건염 또는 견봉화 공간 증후군을 할 때는 요 위에 이제 이게 블록 같은 게 있습니다. 뒤에 저희는 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조물을 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뒤에서 좀 딱딱하게 잡아줄 게 있어야 돼요.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약합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아 뒤에 여기 관절아 상하 관절 뒤쪽으로 예, 이렇게 내릴 때 이렇게 그 지렛대 원리가 될 수 있게 딱딱한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. 일단은 하여튼 요거라도 한번 해볼게요. 자, 예, 그 석회화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전이 안 돼요. 그런 이제 그 오구 저기 그 뭡니까 그 견봉 인대하고 예, 그다음에 그 견봉하 공간이 좀 좁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상악골두에 변성이 일어난 거죠. 그래서 예, 이게 외전이 안 되고 부딪히니까 예, 얘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락을 채운 상태에서 하방으로 내리세요. 그리고 브릿지처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상악골두가 관절 와에서 이게 멀어지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으로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관절 와에서 상악골두가 예, 지금 하방으로 빠져나오고 있죠. 자, 이 상태에서 당깁니다. 하방으로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브릿지처럼 네, 확실히 이 보조물이 역할을 못하네요. 네,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절아에 캡을 씌워가지고요. 요 관절아는 하방으로 내립니다. 하방으로 내리고 얘는 예, 돌려서 락을 채운 상태에서 하방으로 다시 당겨요. 저 있는 쪽으로 어깨는 내리고 예, 어깨는 내리고 상완 하방으로 아탈구를 시킵니다. 하나 둘 셋. 이제 요게 좀 잘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, 그렇게 되면 여기 횡수근 쪽으로 예, 가운데 위치한 다음에 어깨는 하방으로 내리고 예, 상완은 아래로 잡아당깁니다. 그럼 관절하에서 상완 골두가 같이 늘어나요. 지금 이 상황에서 늘리게 되면은 관절하에서 상완 골두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어깨가 쫓아옵니다. 어깨가. 그래서 어깨가 쫓아오지 못하게 관절하 부위를 고정해야 돼요. 그 상태에서 상완 골두만 당겨야 됩니다. 이렇게. 예. 아니면은 뒤쪽으로 이렇게. 어깨하고 상완 골두를 갖다가 분리시켜가지고 하나, 둘, 셋. 하나 둘 셋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보이지는 않아도 관절하에서 상완골두가 분리되면서 공간이 좀 넓어지게 돼요.